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내용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면서도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보충 수업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딱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뭔가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 게 있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죠. 까먹게 되는 것은 램입니다. 우리가 전원을 끄면 없어지는 것은 램이고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낸드와 램은 둘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는 기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전원을 꺼버리면 없어지는 거, 그것을 램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만지거나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뭐 여러 오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오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적인 감각들을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연산을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 센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삼성 이미지 센서 뭐 만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뭔가 이제 비디오 칩에 대한 뭐 엔비디아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같은 비디오 칩 같은 거는 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비메모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챗GPT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걔가 저를 보고 꼭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이 컴퓨터 연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해당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자, 한번 그림만 같이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후공정, 그리고 조립, 나머지 판매까지 원래 이어져요. 여기는 판매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원래는 요거 조립 다음에 판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할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IDM이라고 합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있고 뭐 SK이닉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인텔도 그렇죠. 인텔도 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합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밑에 팹리스는 뭘까? 팹리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설계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설계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팹리스잖아요. 팹이 이제 시설입니다. 시설이 없는 것, 시설이 없는 반도체 기업. 그 설계 도면만을 그린다는 거죠. 디자인한다라고 얘기를. 근데 여기서 요즘 새롭게 나온 이 칩리스라고 있습니다. 칩리스. 자, 우리가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을 해서 이 반도체가 이 팹리스 업체의 한 가지 또 특징이 더 있는 것이 얘네들이 판매도 직접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해서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줄겠죠. 그래서 이 칩리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해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그려놔요. 이 정도 보면은 기본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재산권, 바로 I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IP를 팔아먹는 기업들을 우리 칩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칩이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얘네 팹리스는 설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칩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IP만, 기본적인 설계 도면만을 그려서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팹립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게, 적은 돈으로 이제 제품까지 출시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 뭐 8대 공정이 있습니다. 뭐 웨이퍼를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자,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전공정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칩리스하고 전공정 사이에 이렇게 교두보적으로 이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설계를 해서 여기에 넘기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그 이 설계 도면에 맞게끔 이 팹리스가 설계 도면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 도면을 그대로 잘 이행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컨택하는 회사를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테스트 및 패키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 및 패키징 하는 기업들 우리가 후공정 업체라고 해요. 자,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좀 더 쉽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공정은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웨이퍼를 제작을 하는 거고 그 제작했던 웨이퍼를 가지고 크기나 규격에 맞게끔 자르는 작업과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 작업을 우리가 후공정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공정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높아요. 하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낮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면 후공정은 테스트와 그리고 패키징, 그 전공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포토공정, 산화공정, 뭐 방막 증착 그런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파운드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설계 도면만을 담당한 회사들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기억장치, 자 비메모리는 연산 오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또 존재를 하겠죠. 일단은 우선 팹리스 기업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인데 자 LX 세미콘은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회사라고 보고 어부 반도체라는 회사는 이제 MCU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그런 것들 보면 액정에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액정 칸을 누르면 이 세탁기가 거기에 맞게끔 작동을 하든지 또는 냉장고가 거기에 맞게끔 온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에 명령 전달하는 장치를 우리가 MCU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모컨에도 사용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ID 테크놀로지는 이제 M&A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디자인 하우스 앞서 얘기했던 이제 팹리스 업체를 컨택을 하고 이제 D&O 파운드리 업체까지 컨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있는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 팹리스 기업이에요. 예, 메모리 팹리스 기업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MCP라고 하는데요. 이제 똑같은 우리가 이 NAND와 그리고 이제 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접층시켜서 칩을 만드는 칩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라는 업체에 5G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HUD 디스플레이,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유리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기판들이 유리에 떠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계기판에 들어가는 HUD 플레이에 대해서 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요번에 비디오에 대한 IP, 앞서 이제 칩리스에 대한 형태를 띠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업체도 이제 칩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IP만을 팔아먹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쉽게 애플이나 퀄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회사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크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이나 또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업체는 이제 다 하는 기업이다. 그죠? 설계와 파운드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모두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 나뉘고 이제 후공정이 나뉘게 되는데, 자, 팹리스.
칩만을 설계하는 회사를 했다, 그죠? 그 칩만을 설계하는 회사 어떤 게 있나? 자, 엔비디아 유명한 회사. 그리고 애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LX 세미콘, 뭐 삼성, 퀄컴, 텔레칩스 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맡기게 되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TSMC 유명한 업체죠. SMIC, 자, 그 동부아이텍, DB아이텍, 자, SK하이닉스나 인텔, 그리고 삼성, 뭐 삼성도 이 둘 다 하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전공정 작업이잖아요. 이 전공정 작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이 대단히 중요한 공정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안에서도 이제 램리서치, 뭐 ASML 유명하다, 그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옆에 있죠. 뭐 도쿄일렉트론, 그 네 가지 기업이 전 세계에서 한 60% 정도를 장비를 납품을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이제 세메스, 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닉 홀딩스도 있고.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재 기업도 뭐, 넷패스도 보이고, 원익 QNC도 보인다, 그죠? 원익 모티를 보이고, 동진 세미캠, 뭐, 국산화로 유명했다, 그죠? 뭐, 요런 업체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후공정, 바로 테스트 및 패키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런 업체들은 이제 SFA 반도체, 뭐, 삼성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가 하나 마이크론도 보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넷패스 보이고요. 유니테스트도 있죠. 유니테스트. 뭐 유명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 업체들도 있고,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소재 부품 관련돼서 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보이고요, KCC도 보이고, 이녹텍도 보이고, 업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나중에 판매까지 이어지는데, 이 판매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담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가장 그 헷갈리는 것이 팹리스, 파운드리, 전공정, 후공정, 일괄공정, 메모리, 비메모리, 막 이런 단어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메모리는 기억하는 거, 비메모리는 기억하는 거 빼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공정은 이제 파운드리 작업, 자, 후공정은 테스트 및 패키징. 그러면 파운드리 작업하기 전에는 이제 칩만을 설계하는 기업들, 그것은 이제 팹리스, 공장이 없는 회사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 또 반도체 분야를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용어 정리를 다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빠삭하게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지금 현재 이상로의 텐텐백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요 영상도 좋아요, 구독하기, 이상로 빨간 주식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